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께 질문 네. 드릴게요. 네, 일단 간판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최근에 그 더현대 서울이란 이런 그 보복 소비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화점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먹는 거하고 입는 거 이 두 개가 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낙수효과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료 쪽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그 소비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OEM 쪽으로 현재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출이 대부분의 좀 매출 중에서 수출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그 미국과 같은 서구권 어떤 그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좀 되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1분기 같은 경우에 뭐 OEM보다는 사실 뭐 자회사 효과가 좀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OEM에 대한 효과가 좀 커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분기에도 뭐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추정 매수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러홀딩스가 미국의 아키슈네트라는 자회사를 통해 상당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자회사의 스카시라는 자회사 효과를 상당히 톡톡히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어떤 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혜가 좀 상당히 많이 그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스카스를 통해서 전기자전거 매출 부분이 큰 영향을 좀 주게 되면서 괜찮은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회복이란지 그리고 자회사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영업무역을 대응하신다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10일 날 일단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4만 4천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현재 상승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승 눌림목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그 N자형 상승, 계단식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업무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5만 5천원, 손절가는 4만 7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를 비롯해서 소비주들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의류주 네. 중에서 한섬이나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은 네. 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이제 좀 올라가는 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딱히 조정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 기간 조정이라는 걸 거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네. 두고 날짜를 보게 되면 한 두 달 네. 정도? 3, 4, 5,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류주 내에서도 국내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해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힐라홀딩스라든지 서대 힐라홀딩스 마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업무역하고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모멘텀을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부분이 강조가 되고 네네. 있네요. 해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영원무역 이제 매매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내일장 간판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EL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호실적이 나왔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ED 헤드램프 관련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역별에 대한 그런 성장세들이 좀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전반적인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제네시스와 같은 그런 고부가 관련된 또 제품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됐고 이에 따른 뭐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뭐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EV6이라든지 아이오닉5라든지 이런 이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또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합병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관련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또 정치를 키우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 뭐 자연스럽게 합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증권가에서 대부분 또 목표가 상향을 해주는 것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 관련된 흐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두 거래일 사이에서는 전라인 전 고점 부분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 고점 라인을 뚫어주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영역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따른 기대감에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에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6,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6,800원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4월 판매량이 전년보다 한 3배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역시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SL 자동차 부품주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되고 있고요.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시해드린 종목들과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